경찰이다. 다 때려잡으러 왔다 이놈들. 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날씨가 좋네요. 이렇게 날씨가 좋길래 이렇게 하늘 한방 박아놨습니다. 날씨는 좋은데 재밌는 일은 하나도 없네요. 오랜만에 제가 옛날에 즐겨 먹던 탄탄맨 집으로 왔어요. 밥은 저기서 먹으면 돼요. 네, 맛을 잃지 않고, 네, 맛있는 맛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밥을 먹었으니까 또 일을 해야죠. 그리고 안 먹어본 걸 먹어보려고 보니까 무슨 함박스 스테이크가 있길래 한번 시켜봤습니다. 예, 이게 먹을만 했어요. 다음에도 한 번 더 먹어야지. 오랜만에 오긴 하네요. 이게 또 오랜만에 오는 불백집인데요. 딱 그 학생들 좋아하는 맛이에요. 싸구려만 먹었더니 영 시원찮아서 이렇게 소, 혀, 우설, 규탕이죠. 네, 규탕집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기가 보광동에 있는 건데 여기 사장님이 일본에서 야키니쿠 집을 한 10년 넘게 하시다가 네,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차린 그런 고깃집이에요. 네, 그 제일교포 형이랑 같이 여기서 술을 먹으니까 꼭 제가 일본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수제버거인데요. 이 종로 쪽에서 찾아냈는데 그 엄마가 그 양키 수제버거 기술을 배워서 만든 맛이었고요. 이건 또 뭐냐? 네, 연어 덮밥이 세일하길래 또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귀여워. 밥 먹고 층수를 잘못 올라갔는데 아, 여기 애견샵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이렇게 강아지들을 보면은 더러웠던 마음이 조금 정화됩니다. 오이씨잇. 아, 경찰 버스 좋대스, 좋대스. 아, 경찰이다, 경찰이다, 무서워. 안돼, 다 때려잡으러 왔다. 다 때려잡으러 왔다, 이놈들. 아니, 진짜, 밤 10시만 넘으면은, 아, 진짜, 밖에 무슨 외국인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미쳤어요. 비가 와도 비를 맞고, 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이거 다 때려잡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일을 하고 또 뭘 먹었냐 이거. 네, 가마솥밥 먹었네요. 요즘 가마솥밥 이게 밥맛 없을 때 꼭 찾아 먹습니다. 이게 누룽지가 맛있어요. 여기도 뭐 규동집을 하나 찾아냈는데 이것도 또 숨은 고수더라고요. 예, 여기도 한번 메뉴를 다 조져봐야 합니다. 이거 뭐야. 네, 여기 월드컵 경기장 쪽, 네, 하늘공원이라는 곳에 가봤는데 처음으로. 집 옆이에요. 저기 우리 집 보여요. 지금 저기 다리 옆에 보이는데 처음 와봤어요. 네, 이 동네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보니까 뭐 커플들 많더라고요. 근데 더럽게 추웠습니다. 네. 어차피 이거 뭐 사진 찍으러 가는 건데 뭐 대충 사진 찍고 얼른 도망가서
예, 따뜻한 국물 먹었죠. 이렇게. 아, 여기도 맛있어요. 이거 갈 때마다 맨날 문 닫았었는데 이게 뭐 줄 서고 먹을 만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또 동네 마실 한번 쭉 갔죠. 뭐야? 새로운 거 생겼네. 네. 새로운 또 뭔가가 생겨가지고 사진 하나 박아놨습니다. 여기는 맨날 뭐가 생겨요, 여기는. 네. 그리고 이제 돈가스 장인 집을 한번 찾아서 다녀봤습니다. 네, 여기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네, 이게 그릇이 안 이쁜데 그 그릇에 비해 예,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예. 여기는 한번 다른 메뉴로 한번 또 먹어볼 거예요. 맛있어요. 아, 갑자기 지금 거의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어요. 네네. 오늘, 어제 오늘 너무 추웠는데, 아, 미칠 뻔했습니다. 네. 이제 빨리 겨울 패딩을 다 꺼내놔야 할 것 같아요. 네. 세탁도 한번 다 해야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진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빨리 위드 코로나로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